그 시작은 바로 익산식품 클러스터 단지. 이곳에 한랄푸드 테마 단지가 조성된다고 알려지면서 한랄푸드 지원 정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지역 농가 주민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몇몇 이슬람 지침에 따르면 만약 도축장이 건축된다면 도축장 5km 근방에는 양돈 농가나 돼지 도축장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었죠. 할랄이랄지 뭐 이런 그 소리는 전혀 없었으니까 최근에 와서 이런 것이가 들리는 그 상황이지. 자꾸 사람들이 글싸니까 우리는 이게 생계인데 그러면 하루쯤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진짜 많이 되고. 할랄 단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기 위해 익산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랄 테마파크나 그 한랄 푸드 정책이 그 단지 내에 조성되는 것은 맞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는 저희도 못 들었고요. 정책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모르죠. 익산시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을 때 농식품부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인 즉슨 익산의 한랄단지 조성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던 중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한랄식품단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시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농식품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향후에 어떤 단지가 된다 하더라도 그런 그 기업들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관리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추진도 아니고. 결국 정확한 입장은 한랄 단지의 전면 백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은 후에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랄푸드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시민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플래그 치고 있고 무조건 정부를 믿고 따르라고 합니다. 한랄 식품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너무 큰일이다 걱정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요. 저 나라를 걱정해서 오기도 했고 그렇죠. 우리 또 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염려해서 온 거죠.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준비한 한랄 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성명서. 이제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담았습니다. 지역에다가 독주시설과 함께 한랄식품단지를 세우려고 정부가 원하는 지역은 다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고심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정부가 이것은 이걸 깨닫고 이번만은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그냥 잘 처리해 주시고요. 교계와 시민들은 하루빨리 한랄푸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길 요청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